자, 오늘 그 선생님 모신 김에 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우리가 또 신년에 신축년이죠, 이제. 아, 그렇지. 좋은 얘기도 듣고 이것도 기대돼. 이게 기대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많거든요. 예. 음의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재물과 관련돼서 실속에 있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크게 얻는 그런 기질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영탁 씨도 내년에 네, 내년에 굉장히 괜찮은 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내년에? 영탁이만 괜찮은 결혼할 만한 여자. 결혼할 만한 여자. 평생을 같이 한 동반자가 생길 확률이 내년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아내 맛으로 이적하는구나. 지금 우리 영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 네. 프로듀서 활동도 하고 있고 워낙 지금 바빠요.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영탁 씨는 관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운. 뭐 교수나 강단에 선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누굴 가르치는 직업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을 한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매칭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이 잘 맞으니까 그런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활동을 하시더라도 병행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 말년을 각 강의를. 위해서. 네네. 강의라든가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좋습니다. 박영탁 장학재단. 안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 2021년 다가오는 신년에는 기운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올해 이상으로 좋습니다. 좋아. 운적으로 뭐 정점을 크게 더 찍을 수 있는 운이 더 들어와 있으니까 내년에 더 정점을 네 그냥 달려가시면 돼요. 우리 멤버들과 가장 좀 궁합이 좋은 사주적으로 영탁 씨에게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궁합은 있는 궁합. 민호 씨와 이제 시재 씨에게 의지하는 궁합.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같이 세 분이서 이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궁합. 의지할 수 있는. 좋습니다. 요 둘은 안 맞나요, 저랑? 영웅 씨가 영탁 씨를 만나면 영웅 씨만 좋고 찬원 씨와 붐 씨를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제가. 나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 붐 씨는 민호 씨, 영탁 씨, 희재 씨를 만나면 좋아요. 가까이 하면 좋아요. 근데 상대방은 별로예요. 저는 안 물어봤어요. 저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관상을 통해서 외모 순위를 좀 가져볼 텐데 영탁 찬원이 좀 약속을 좀 서로에게 약속을 하세요. 오늘 결과에 승복하기로. 아 그럼 오늘 이걸로 완전히 딱 종료. 관상학적인 거는 종료. 오케이 종료. 관상학적인 거는 과연 이 둘 중에 관상학적으로 더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 누가 될지. 이건 지 생각이야. 외모가 아니야. 아 여기서 제일 못생겼어요.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이유. 못생겼어. 자, 2020 뽕송학당 외모 서열. 더 잘생긴 멤버 관상학 1위입니다. 1위 찬원. 대박. 1위 찬원, 2위 영탁. 감사합니다. 상 부산 트로피. 자, 트로피가 족구인을 예. 사실 둘 다 네.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어요. 뭐 도친 개친, 네. 독인 개긴, 네. 뭐 50보 100보 네. 거의 막상막한데. 난영난 이제. 이찬원 씨는 명예욕이 강해서 원하는 것을 계속 성취해 나가는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코끝인데 살집이 눈 옆에 어미에 주름을 만나서 대중적으로 뭔가 풀어갈 수 있는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이제 조금 현대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걸 좀 감안해서 이제 찬원 씨를 1위를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누가 더 못생겼다 잘생겼다 하기 없죠. 아, 감사합니다. 관상학적으로 1위 찬원, 2위 영탁.